한반도의 평화는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미 기간 중에 찾았던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물리적인 군사력과 정신적인 단결력이 함께해야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군의 단호한 응징과 철통같은 대응태세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으로 무장된 단결력이 북한 당국이 무력 대신 대화를 시도하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분단 이후 끊임없이 되풀이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고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10배, 100배 응징할 때에 북한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력 도발을 포기할 것입니다. 항상 불안과 위협 속에 있지만은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군도 이번에 위국 헌신 멸사 보국의 정신을 보여주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희생으로 튼튼한 안보가 지켜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온 국민들께서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남북 고위급 회담인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통일의 길을 닦기 위해서 남북 대화는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안보의 벽은 높이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추어서 응징할 것은 응징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북에게 평화적 대화와 개방적 자세만이 최선의 해결 방안임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이 도발의 도짜도 생각할 수 없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끊어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지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동개혁을 핵심 어젠더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제도약을 위해서 노동개혁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노동계 일부 강경파의 시대 역행적이고 민심 역행적인 행태에 발목 잡혀서 출발선에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포함된 조선업계 노조가 첫 공동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조선 3사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다 합쳐서 총 7조 5,63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회사의 적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금 동결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파업 참가율을 높인다면서 파업을 할 경우에 현금과 경품권을 지급을 약속하는 의의 없는 행태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워크아웃을 겨우 졸업할 만큼 경영사정이 좋지 않고 동종업계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제를 거부하고 지난 1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로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족 노조들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와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나라 경제를 흔드는 일부 노조들의
비애국적 행위가 계속된다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외면과 분노에 직면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이고 국내 10대 그룹의 경우 대부분 그 첫 단계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중에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열심히 일해도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면서 좌절하는 청년들이 무려 7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셈인데 청년 실업은 미래 주역들이 지식과 기술을 축적할 기회를 잃게 하고 결국 나라의 미래 성장 기반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조부모님, 부모님 등 모든 세대의 걱정을 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 가져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노동개혁은 청년 실업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것이지 노동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의 격차 해소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 되는 일부 강경노조, 기득권 측 과경노조들로 인해서 나머지 90% 이상의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손해를 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 정치권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중요한 개혁과제가 노동개혁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단체들도 더 이상 노동개혁의 방관자로 남지 말고 노동개혁에 앞장서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양일간에 걸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각종 도발로 인한 백척간두의 긴장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천만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 고위급 접촉 중에도 잠수함을 대거 기동하고 포병 전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전형적인 화전 양면에 기만전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종전협정 이후에 519차례에 달하는 무력 도발을 일삼아 왔습니다. 도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남남 갈등을 유도하며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도발을 협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무력 시위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북의 악습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부, 군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원칙을 지키며 대응해 나가는 것임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과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 책동에 추후에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이 재발할 경우 우리 군은 원칙에 따라 가차없는 응징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은 남북 모두에게 백해 무익한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내일은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간 당과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그간
공무원 연금 개혁, 공공 개혁 등 공공 부분 체질을 대폭 개선하였고, 무엇보다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 총 497조 원의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대거 처리하였고, 특히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대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이 완료되었고,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들도 대부분이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법화된 개혁안들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해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 경험 업체 횟수가 25%가 감소하였고, 패스트푸드 업종 리뉴얼 비용도 29%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업체, 가맹점주, 납품 업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의 권리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나 복지와 관련해서는 출생부터 평생 동안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맞춤형으로 더 꼼꼼하게 확대한 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세에서 5세에 320만 명의 아동이 국가 보육 혜택을 받고 있고, 기초연금 도입으로 441만 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혜택을 드리게 되었으며, 600만 명에 달하는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14종의 국가 예방접종을 전면 무료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었고,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넓고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 내지 3년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혁과제를 비롯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노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노동개혁 반대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일은 금융노조가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45.8%로 반대하는 의견 33%보다 12.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용절벽 앞에 절규하는 아들, 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더 이상 노사정의 대화를 미룬다면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국노총이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안 없는 무조건적 반대, 무책임한 선동보다는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천안의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할 2015년 정기국회 대비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주요 정책 및 핵심 법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안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4대 구조개혁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당정이 머리를 함께 맞대고 토론하면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재도약을 꾀할 수 있는 19대 마지막 기회인 만큼 내실있는 연차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또 언론계에 계신 분들도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촉각을 전부 국민들이 거의 가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협상 최고 당국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원칙이 훼손됐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쌓인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인내를 가지고 회담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반도 만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악몽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은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복귀를 좀 더 빨리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강경 소수파들의 물리력 행사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내일 모레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해보면 이제 강경파들도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뜻을 비치고 있고 그래서 무난히 노사정 복귀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복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동시장 개혁은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낡은 질서를 고치는 것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전혀 개혁 과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요한 사업장에서 잇따라 파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법으로 인정된 투쟁 수단이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한 법적인 책임이 따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함부로 파업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 이것이 지금까지 노동시장을 지배해온 낡은 질서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함부로 파업을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파업은 자기 사업장의 사용주를 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주 군사 무기로 말하면 핵폭탄과 같은 무기입니다. 이거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개혁의 칼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파업의 사전적 절차, 사후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현재 떠올라 있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반드시 추진이 될 겁니다. 야당 또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타협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문점에서 철야 고위급 회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주하고 있는 북한 정권, 그리고 이번 도발을 저지른 군부 강경파들 상대로 하는 협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전체주의 권력과의 협상에서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값싼 유화책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영독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챔버레인 총리가 불가침 조약 맺고 돌아와서 마침내 우리는 승리했다, 평화를 얻었다고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의 전주곡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의 도발 의지를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하지만은 적당히 미봉하는 협상은 저는 반대합니다. 보도를 보면은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모항을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는 잠수함은 타격 원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우리 장병들을 수없이 희생시켰습니다. 그때 무슨 과학적인 증거를 찾는다고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겨우 나온 것은 비군사적인 대응, 오이사 조치였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다시 천안함 도발과 같은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함정을 격침시키는 도발을 저질렀다. 그런데 증거를 찾고 원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북한 잠수함의 원점은 말할 것도 없이 잠수함 기지입니다. 잠수함 기지를 초토화시켜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또다시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이 있다면 가까운 잠수함 기지부터 초토화해서 잠수함이 돌아갈 길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또다시 천안함과 같은 그런 도발을 막기 위해서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가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결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국민들께 대단히
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군이 굳건한 대비태세로 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금에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에 동요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를 사칭하며 전역자 긴급 소집 허위 문자를 유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한편에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을 놓고 군에 대한 문자 메시지와 SNS를 통한 괴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괴담 유포는 군의 사기를 저하하고 북한이 이롭기를 바라는 종북 세력이 준동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이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과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유언비어 유포자들을 반드시 색출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망동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포격 도발을 하던 날 관계 개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보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는 중 대량의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화 진정성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양면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협박에 우리 국민들은 추호도 동요 없이 오히려 SNS상에서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북한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결연한 국민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의 의도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결연한 대응을 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시대착오적 무력도발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나라도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결자 해지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각종 경제 악재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내수 침체, 중국 경기 침체와 위안화 평가 절하,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경제 위기 파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방파제가 절실합니다. 가장 튼튼한 방파제는 나라 체질을 바꾸는 4대 개혁의 완성입니다. 당은 개혁의 속도를 높여 최단시간 내 4대 개혁을 마무리하고 체력이 떨어진 경제를 튼튼한 체질로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위급한 현안 악재에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하니 당은 정부와 유기적으로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충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지만 정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철저히 마련하고 기업들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으로 경기 선순환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야당은 당리 당략을 떠나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대성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노총 노사정 복귀 관련해서 촉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복귀한 이후 보름이 다 돼가도록 노사정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내부적 사정도 있겠지만 노동개혁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고 노동개혁은 아버지 세대가 진정으로 자식 세대를 위하는 길입니다. 노사정 위의 유일한 노동계 대표 한국노총은 위기 속에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6일
한국 노총의 역사적인 특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말 동안 계속 철회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접촉이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야말로 도발 연속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확실한 요구이고 분명한 요구입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접촉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회에 남북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이번 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북측이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이 그리고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될 경우에는 북한은 더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사태 속에서 여야 대표들께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한 목소리로 내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는 다짐을 하신 것 자체도 국군의 사기를 드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앙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오는 9월 2일 제4차 전국여성대회, 9월 3일에는 제4차 전국청년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당은 전국여성대회 및 전국청년대회 중앙선관위를 구성해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늘 9시부터 17시까지 중앙여성위원장과 여성상임전국위원, 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청년전국위원들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실시합니다. 당은 앞으로도 여성과 청년조직이 국민통합과 시대 공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최고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아 총장 자장께서 한 30분 전에 운전하셨습니다. 사무총장이나 중책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임종도 못하신 총장께 빠지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오늘 중요한 보고가 있어 보고 끝내고 가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황 총장님의 자당의 면목을 빌면서 황 총장의 투철한 사명의식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